주말인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 갑판대? 이거 백발백중 로또 판매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곳이라면 대박집. 여기 플래카드도 있다. 1등 땡번, 2등 땡땡번. 근데 나 로또 맞았어요 이러면서 당첨자가 판매점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과장 광고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 로또방 1등 광고, 그 집에서 진짜 나온 건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내가 로또 10억에 당첨되면 엄마 5억 주고 나 집 사서 월세 탈출하고, 아! 엄마 5억을 주면 집을 못 사겠는데? 그럼 나 먼저 서울에 집을 사고 그러면 끝? 안 되겠다, 다시. 내가 30억 로또에 당첨되면 엄마 5억 주고 나 집 사서 월세 탈출하고 페라리 한 대 뽑고 메이플 스토리에서 큐브를 10만 개쯤 지르고 회사를 때려 치우지는 못하겠네. 다시 내가 50억에 당첨되면 안 되겠다, 일단 로또부터 먼저 사자고. 우리 동네에서 로또를 사려면 무조건 로또 거리에 가야 한다. 출퇴근길에 한 번씩 보게 되는 이 판매점은 땡땡시 1등 최다 당첨점이자 자동번호 당첨 횟수로는 전국 6위에 빛나는 로또 명당이다. 길 건너 100m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로또 판매점이 성업 중. 여기도 1등 7회, 2등 33회를 자랑하는 대박집이다. 이곳 로또 명당 사장님에게 광고가 사실인지 물어봤다. 저 전기대가 갔다고 해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나왔는데 나왔다 그러면 좀 많이 붙여놓으면 붙여서 더 잘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서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안 나왔는데 나왔다 이렇게 거짓을 해놓으면 취소돼요. 거짓말하면 밥줄 끊긴다고 펄쩍 뛰는 사장님. 이번에는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 관계자에게 확인해봤다. 알고 보면 복권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을 총괄한다. 근데 기재부야 예산도 짜고 바쁘다 보니 실무는 동행복권이라는 수탁 사업자가 담당한다. 판매점이 동행복권으로부터 운영권을 허가받아야 한다. 잘못 운영하면 운영권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계약 해지 사유에는 허위 광고도 있다. 판매점이 허위 광고를 하다 걸리면 1차로 영업정지 10일의 제재를 받고 2차, 3차까지 걸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실제 허위 광고를 하다 걸려서 영업정지를 먹은 로또 판매점도 있다. 다만 매우 드문 일이라고. 네, 매트차에 1등이 나왔다라고 현판이 붙어있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현판이 붙어있는 판매점은 저희가 현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한 판매점에서 1등이 3번 나왔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거를 거기다 1등 당첨됐다고 써놨으면은 소비자는 금방 확인해서 거짓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측에서는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 주소와 번호 선택 방식을 공개하고 현판까지 제작해 이를 공인해준다. 옛날 기록도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당첨 판매점을 찾아서 검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또 명당을 찾아가면 진짜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 이건 서울의 한 로또 판매점 광고판. 그동안 42명이 1등에 당첨돼서 무려 1,000억 원대의 당첨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말 그대로 초대박집. 근데 여기 숫자들을 잘 살펴보면 로또 명당의 진짜 비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당첨 빈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체적으로 잦아진다. 그러니까 수학적이고도 확률 통계학적으로 추측해보건대, 여기서 1등이 나오면 판매점 매출이 엄청 뛰고, 그러면 다시 이 집 손님 중에 당첨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당첨자가 진짜 나오게 되고, 여기가 자꾸 로또를 맞는 명당이다 소문이 막 퍼지고, 다시 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초창기 때는 잘 안 되고요. 이게 진짜 1등, 2등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잘 된 거.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줄이 300m 이렇게 쓴다. 그거는 그만큼 많이 당첨이 됐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몰리는 거죠. 아무리 많이 확률적으로 많이 사니까 당연히 당첨이 많이 되겠죠. 물론 이걸 증명하자면 로또 명당의 매출과 당첨 횟수를 계산해보면 된다. 아쉽게도 동행복권 측에서 판매점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검증은 불가능하다. 여기가 매출 1등이다 하면 거기로만 사람들이 몰려 신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사실 파리 날리는 판매점이나 줄 서서 번호 받는 대박집이나 어차피 내가 로또에 당첨돼 페라리를 사게 될 확률은 똑같이 813만 분의 1, 동일하게 희박하다. 그러니까 로또 사자고
것으로 대박집 찾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굳이 멀리 로또 명당을 찾아가겠다는 웬구님들, 그 정성 언젠가 꼭 보답받기를 우리 웬도 한 마음으로 빌어드리겠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킥보드 단속 진짜로 강화된 것이 맞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